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겁나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보고 살 빠졌냐고 예뻐졌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빨이고요. 그리고 옷빨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너무 좋으셔서 예, 제 몸매를 예, 반 정도 줄여서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자신 있게 외치면 예쁘게 나옵니다. 애국하면 예뻐져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저 어디야 어젠가 보니까 시흥에서 어린이집 교사 30대가 코로나 화이자 2차 접종 맞고 다음날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예, 저기 30대 애들이 저도 둘이 있고 40대도 있고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맞기 싫어도 억지로 맞으라고 하니까 정말 저렇게 맞는데요. 저희도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신청하라고. 예, 맞으라고. 예, 그래서 예, 저는 목숨 걸고 안 맞을 것입니다. 예, 그냥 코로나 걸려서 죽고 말지 백신 맞아서 코로나보다 더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테레비 보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생각도 하기 싫은데 국민의 짐당에 어떤 국회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개나발 부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어제 아주 여기 위가 빵꾸 날 정도로 화가 나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놈이 쳐나와갖고 정광훈 목사님을 얼마나 욕을 하고 국민혁명당을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진짜 여러분 아마 MUN인지 나발인지 MBN인지 그거 보셨을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제가 원래 방송을 잘 안 보는데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는 작자가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대급하게 빈 인간도 아니고 정치를 헤쳐먹는 인간이 국회의원까지 나와서 하는 인간이면 생각이 있고 나라가 잘못 돌아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응? 목사가 무슨 정치를 하려고 나왔냐고 요딴 소리를 지껄이길래 정말 혀를 뽑아서 정말 삶아 먹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저런 응? 개새끼들 마냥 정치에 욕심이 있으셔서 당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나라가 너무 위험하고 걱정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가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이 말하는 이 나라가 지금 정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근데 쟤네들 대급박은 뭐예요 도대체? 문재인이 삶은 소대가리보다 더 엉청한 인간들 아닙니까? 말만 우파지. 말만 야당이고 민주당 이중대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민주당 이중대 민주당에 문재인의 그 개들보다 더 미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너무 마음이 진짜 아파서 많이 외치고 다니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죠? 코땡땡 네. 코땡땡 우리는 코땡땡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무섭지 않으시죠? 자유혁명당이 아니 국민혁명당이 생겨서 저는 정말 발 벗고 자요. 너무 힘이 생겼어요. 우리도 발언할 수 있는 당이 생겼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지지해주는 당이 생겼잖아요. 너무 이 바르지 않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런 나라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쪽팔리지 않으세요? 응? 개반도 미친 개만도 못한 것들이 정치한다고 저렇게 나라를 이따구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화 안 나세요? 나오세요. 8월달은 예, 8월은 1인 시위의 달입니다. 8월 14, 15, 16은 목숨 걸고 1인 시위로 나오세요. 서울역으로 서울역이든 광장이든 광장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막아놔. 그래도 너무나 넓은 공간이 많아요.
골목이든 뭐 빌딩 위에든 어디든 나와서 우리가 뭉쳐서 외쳐야 됩니다.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고.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장악을 했다고.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하는데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미적거리고 올해도 지금 안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코땡땡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이제는 속지 마세요. 제발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4년을 넘게 지금 5년 다 되는 동안 문재인이한테 그렇게 속았으면서 저런 간첩 새끼들 쟤네들 입만 벌리면 저 입에서 더러운 시궁창 같은 썩은 말만 뱉어내는 저런 개자식들을 왜 믿습니까? 정말 더러운 자식들입니다. 간첩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쟤네들 사람으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간첩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빨갱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빨갱이에요. 빨갱이는 때려잡아 죽여서 땅에다 묻어버려야만이 정답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사파 빨갱이 간첩들이 한 마리 꼬랑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날까지 자유혁명 국민혁명당은 외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 주옥순 대표님을 비롯하여 우리 여성단체가 뭉쳤습니다. 우리 엄마 부대 뭉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 제발 엄마들 일어나세요. 엄마들이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나라 잘못되고 있다고 이 나라를 건드리지 말고 내 자식들을 건드리지 말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지금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바닥에 나와서 울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그냥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 빨갱이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들 해야 돼요. 여자들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세요. 이 나라가 정강훈 대표님 한 분 겁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정강훈 목사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들을 하십니까? 감사하세요. 24시간 엎드려서 울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째 그렇게 방송마다 어디든지 속도 모르는 인간들은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진짜 엄마들 강하시죠? 할머니는 강하고 독합니다. 우리 일어나시자고요. 국민혁명당 정강훈 대표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정강훈 대표님 만세. 국민혁명당 만세. 엄마들은 강하다. 할머니는 더 강하다.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아이고.